할렐루야. 호렙산 25일차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일 때에 주 성령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할 때, 경배할 때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믿음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빛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된디나. 주의 보혈로 구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 때에 연약한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부르짖을 때 주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 주님 뜻하신 그곳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오늘 이 오랜 기도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인 눈을 열어주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신원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붙드시사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서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피곤치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능력의 말씀을 아버지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주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날과 새 생명을 주시며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구별되고 성별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세파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아버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늘 동행하여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새벽마다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시간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 듣는 정말로 귀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 제목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뜻과 저희들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이 나라와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어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전이 악한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미래가 있어지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우리나라 이 나라 자유를 위하여 아버지의 싸웠던 순국선현들의 나라의 사랑의 마음 특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아버지 땅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애썼던 저들의 나라에 사랑하는 마음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남겨주신 이 귀한 자유의 기쁨 우리도 간직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나누어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특별히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안정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허망하고 떠난 생각들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밖을마다 저들의 심령이 아버지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늘 운행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어 이끄시는 재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각자 각자의 마음속에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넘쳐나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주의 재단 되게 하시고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기관과 부서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속교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어린이부터 장년이까지 모이게 힘쓰는 주의 재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놀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심령대 주의 전에 구름대 같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교회 학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시 같은 청년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꿈을 키우며 하나님의 비전을 키우는 우리 청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장연구소도 아버지 젊은 날에 예수 알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셨사오니 그 가정 속에 예수만 섬기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그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청장연구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재단의 국내외 선교지에 많은 선교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내외 선교지도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8개 나라의 9개 선교센터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충만하게 하시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지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다 해결받는 우리의 가정의 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며 오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의 전전을 찾아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를 위해 기도해지는 기도,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드리는 기도, 물질을 위해 드리는 기도, 관계성을 위해 드리는 기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특별히 마음의 질병과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매우 이 우리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아픔 부위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의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아픔과 걱정과 염려와 질고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아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귀한 예물과 더불어 기도의 제물 가지고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온라인을 통하여 이 호렙산의 기도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 모든 이들을 위해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사오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서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굳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읽어도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 다 암송하실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주의 기도 함께 드려볼까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틀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틀 전에 저에게 밤에 급하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부의 한 학생의 어머니가 바이러스 확진 환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걸리면 아들은 100%예요. 우리 사랑부 아이들은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같이 있다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합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물론 마스크를 썼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랑부 교사님들, 그 마치고 다 예배에 참석하고 호렙산 기도회도 이렇게 참석하고 있을 터인데 얼마나 마음이 철썩 가슴이 내려왔는지. 그래서 일반의 조치를 다 하고 교사들에게 지금이라도 빨리 선별검열소 검진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애를 찾아서 구청에 연결해서 구청에서 검사받도록, 어머니가 확진한 자니까요. 그리고 나서 가슴을 저리며 하룻밤을 지나고 새벽 기도에 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거 어디다 드러냈고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 우리 기도해야 하는 중인데, 어렵사 기도회 하는 중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인데, 예배는 어떻게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방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건 아닌지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하라,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난리치고 그랬더니 그렇게 되지 않냐, 사람의 들의 입에 예배가 회자되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들려오지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 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죠. 기도해달라고 요청도 못하잖아요. 네, 여러분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 아들이 그 엄마는 확진한 자예요. 근데 아들은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너무 기가 막혀서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다 알아보니까 확진 환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100% 걸리는 거예요. 100%. 누가 장담해요? 엄마랑 같이 생활하는 우리 사랑부 아이인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거 기적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하루를 보냈는지 참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특별히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더 위생 방역지침 잘 지키시고 또 생활수칙 잘 지키셔서 우리가 이 예배, 이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구별된 예배가
정말로 존귀하게 온전하게 성결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초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무려 49번 나오고 저 마가복음에는 16번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38번이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반증해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예수님 먼저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드려질 때마다 아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함께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또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삼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옛날 말로 말하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해 주러 고백하고 예수를 함께 살다가 저 가는 나라 마지막에 우리가 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얘기하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이 세워서가 이루어질 때에 나라가 부르고 나라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 주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것,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니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채 우리를 통하여 계속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지금은 미완성의 나라지만은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 주님의 통치 마지막 날의 통치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불로신학교의 한국인 학자인 김세윤 박사가 쓴 주기도문에 이런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땅을 위하여 자기 땅의 땅을 대신하여 대리자인 아담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셨습니다. 아담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통치하기 능력이나 또 그 밖에 공급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계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인생이 주인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리라는 이 사단의 계임에 빠져서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아담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그 김 박사님에게, 김세윤 박사님, 죄의 결과는 뭐냐? 삶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오기 시작했고, 이 일로 인하여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고, 사망이란 저주를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나무가 존재의 근원인 땅에 박혀 있다가 뽑혀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다가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인간 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므로 죄의 싹은 사막이란 삶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 보세요. 마태복음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요? 사단이요. 그렇게 하면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다 주리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죄가 생겨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의 인생의 자신이 주인인데 우리의 가진 것을 동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사탄의 노예됩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멸망과 파멸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예배서 2장 2절과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단의 통치 아래, 사단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받았던 사람들, 공중의 거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인간의 희망이 전혀 없는 영원한 멸망의 삶으로 치닫는 인생밖에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사단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케 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고백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다스리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공급받게 되고, 내 삶을 복되게 사는 삶으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게 되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 그러기에 예수님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에게 주께서 가르치신 주님이 주께서 드린 기도를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경우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공급받는 복된 인생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여 내 인생의 걸음이 복된 걸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게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어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청빈하고 뭐 이런 얘기 겸비한 여러분 이것도 있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귀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지는 사람에게는 뭐가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위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죄의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얼마나 내가 나를 다스리시고 다스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내 안에 교만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죄 짓는 건요 가만히 있어도 죄 짓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다른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내 속에 가니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아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의 삶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나에게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열망이 하나님 나를 도우시도록 주셔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내 안에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열망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할 때에 내가 어떤 자가 어떤 사람인가 깨달아지고 이 구원의 열망이 내 안에 더 강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놀라운 감격 속에서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한 나라가 임하게 되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았지만 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 받은 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으로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감격 속에 사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귀한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통치자이신 분을 인정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지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십자가의 놀란 은총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 겸손한 거 절대 아니에요. 가만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돈이 없고 배운 것이 없지만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돈 있고 배운 사람만 교만한 줄 아세요? 내 자신에 대하여 절망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내가 세상과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한 심령이요. 회개는요, 후회와 달라요. 후회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 후회예요. 맨날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유행가 가서도 후회해봤자 소용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회개에는 삶의 변화가 있어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며,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삶으로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삶.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요? 여러분의 삶을 다스린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나라가 항상 선택하고 존재하는데,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사단이 다스린 나라의 특징은 성경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이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 사람은요, 사단이 다스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은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다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풍속을 쫓게 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의 사람은요, 세상의 풍속을 쫓게 만듭니다. 예배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라고 하는 말,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불순종하며 삽니다. 예배서 2장 2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과 역사하는 영은 뭐예요? 사단이 역사할 때 불순종의 아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몸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예배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사단이 다스린다. 다섯 번째는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의 값인 사망이 이도록 사단이 유혹합니다. 예배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그러기에 사단의 다스림을 사는 사람은, 사단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삶의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상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자예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인가를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하고 누구에 의해 다스림 받는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1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갖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 통치받는 사람은 뭐예요? 인격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평강과 진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나의 삶을 주께 맡기는 것이고 이럴 때에 주의 평강이 임하고 주의 의의가 임하고 내면에 하나님이신 기쁨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심이 너희 가운데 임하고 이 땅에 이 나라 위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다스림 속에 살다가 살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주러 오시는 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구급에서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적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도요 자신의 영역을 위해 넓히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잖아요.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성 왕성해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날 이걸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점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저를 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이 증거되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이 증거돼 내 안에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 삶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맺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가 전하여져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전하여진다. 그 사명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 채우시고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이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지는 나라, 내 삶이든 내 삶의 여건이든 그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는, 내 안에 그럴 때에 내 안에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어 갈 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주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내 일, 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먹는 거, 입는 것, 그게 뒤에 나오는 뒤에 기도를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허락하시되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라. 사회 심리학자를 보면, 심리학을 보면 인간 내면에 대한 연구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어 갈까? 그의 연구에 의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 옳은 것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요, 여러분,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말하자면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찾아오는 게 뭘까요? 교만함이에요. 내가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 하는 그 생각 가운데 그 다음에 찾아온 우리의 마음이 뭘까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우월함과 차별이에요.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생각 한 속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뭘까요? 업심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여러분, 생각이 선하고 좋다고 해서 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교묘하게 가장하여 우리 마음속에 네 생각이 옳아, 네 생각이 맞아, 네 주장이 맞아 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뭐예요? 그에 반하여 우리 마음의 교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과 우월감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심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이거 죄 아니에요? 그러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도록, 너의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한 일들이 누군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터인데,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선택하고 누가 지배하시며 여러분의 매사에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아픔인지 나의 욕망인지 아니면 사단이 조정하는 도구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나라의 열매인 의와 희락과 화평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거룩한 곳에 가장 미혹하고 유혹하는 영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거룩한 공동체지요. 거룩한 곳에 유혹이 많은 거예요. 미혹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향기가 매일매일 타올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단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국교회 어려움이 온 줄 아세요? 기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마스크로 입을 가려서 입을 소리 내지 못하게 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에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기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장로님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직분에, 직분은 뭐예요? 그만큼 기도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그럴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교회의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베트남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9월 1일까지 입국 조치가 다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답니다. 비자 제한으로 인하여 선교사가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베트남 한국 사회는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저 광림수 미션 선교센터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5분 지났다고 그렇게 째려보는데, 5분도 할 수도 있고 10분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기도만은 꼭 갖고 가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인격의 변화를 통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광림 미션센터 지켜주시고, 그 땅에도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며,
베트남 선교센터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 땅을 구원한 데 쓰임받는 선교센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의로운 장주에 붙잡아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의 다스리심이, 주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베트남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호렙산 기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